오늘도 우리가 사용한 샴푸, 비누, 치약. 매일 사용하고 있는 이 제품들에는 공통적으로 이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자연의 상태에서는 절대 섞이지 않는 상극인 물과 기름도 하나로 만드는 능력을 가진 중재자, 바로 계면활성제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계면활성제는 세정, 살균, 소독작용 등 용도에 따라 각각 다른 종류가 사용되는데요. 삼양그룹에서도 이런 계면활성제를 생산하고 있다는 사실! 우수한 기술력과 소재로 전 세계에 지속가능한 건강, 아름다움을 전파하는 삼양그룹의 놀랍고도 이로운 이야기! 우리 일상 속 청결함을 책임지고 있는 계면활성제. 계면활성제는 물을 좋아하는 친수성 부분과 기름을 좋아하는 소수성 부분을 가진 화합물입니다. 모두 알다시피 물과 기름은 잘 섞이지 않아 경계면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에 계면활성제가 들어가면 경계를 허물어뜨려 자연스럽게 섞이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일반적으로 계면활성제는 이온성과 비이온성으로 나뉘는데 이온성 계면활성제를 다시 구분하면 양이온, 음이온, 양쪽성으로 나뉩니다. 성냥개비처럼 생긴 계면활성제의 머리 부분이 물과 만났을 때 양극을 띠는 것은 양이온, 음극을 띠는 것은 음이온 계면활성제라고 하는데요. 두 정극을 모두 띠는 경우 양쪽성 계면활성제, 아무 정극을 갖지 않는 경우는 비이온성 계면활성제라고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종류만큼 특징과 용도도 다 다르다는데 음이온 계면활성제는 세정력과 거품 작용력이 우수해 비누나 클렌징폼 등에 사용되고 양이온 계면활성제는 살균, 소독작용, 정전기 억제력이 우수해 부수수한 머리를 가라앉히는 린스나 헤어 트리트먼트에 쓰입니다. 또 양쪽성 계면활성제는 세정력이 있으면서 자극이 적어 어린이용 샴푸나 저자극성 화장품에 활용되고 비이온성 계면활성제는 피부에 가장 자극이 적어 크림같이 피부에 오랜 시간 사용되는 기초 화장품의 유화제로 쓰입니다. 그 중에서 삼양그룹은 양이온, 양쪽성, 비이온 계면활성제를 생산하고 있으며 특히 KCI가 개발한 양이온 계면활성제는 조금 더 특별하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원료에 숨어 있습니다. KCI표 양이온 계면활성제는 유채꽃에서 추출된 지방산을 원료로 제조된 것으로 천연 원료에서 유래한 만큼 자극성이 낮아 고급 화장품, 헤어케어 제품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채꽃 기름에서 원료를 추출하는 합성 상용화 기술을 개발한 KCI는 2014년 장영실상을 수상, 지식경제부 세계인류상품에도 선정되는 등 우수한 기술을 인정받은 것은 물론 환경친화적인 기업으로 거듭나고자 수많은 노력을 거듭한 끝에 CDP, RSPO,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등 이렇게 많은 글로벌 인증까지 획득했다는 사실. 또한 글로벌 ESG 평가기관 에코바디스가 진행한 지속가능성 평가에서 2023년 골드메달에 이어 2024년 최고 등급인 플래티넘 메달을 획득했는데요. 플래티넘 메달은 전 세계 상위 1% 기업에만 부여되는 등급으로 KCI는 ESG 위원회 설치, 노동 및 인권관리 강화, 협력업체 관리 개선 등을 높이 평가받으며 글로벌 최고 수준의 지속가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이 밖에도 삼양그룹은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해 2023년 12월 글로벌 케미컬 소재 회사인 버든트 스페셜티 솔루션즈를 인수했는데요. 이를 통해 유니레버, 로레알 등 글로벌 퍼스널 케어 브랜드를 비롯한 전 세계 천여 개의 고객사를 보유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꾸준히 성장해 나갈 잠재력 있는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버든트 인수를 통해 새로 추가된 계면활성제 포트폴리오와 함께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나아갈 삼양그룹의 행보 기대되지 않나요? 이처럼 삼양그룹은 친환경 퍼스널 케어 소재 기업이 되기 위해 혁신 원료 개발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예정인데요. 우리 일상에 아주 가깝게 닿아 있는 소재들로 모두의 삶을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삼양그룹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